오늘은 이모티콘 애니메이션 작업하는 거를 쭉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보이시는 그림을 애니메이션 작업을 할 건데, 타임라인을 만들어 주시고, 여기서 만들어 주시고, 지금 그려져 있는 그림 같은 경우에는 가장 먼저 들어가는 키프레임이 될 거기 때문에 주시고, 또 하나의 키프레임 하나를 먼저 스케치를 하겠습니다. 다리를 올리는 그림인데, 이 다리가 여기에서 뻗어나오는 것처럼 그려주고, 얘도 살짝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해주겠습니다. 얼굴 같은 거는 그냥 그대로 그려줘도 될 것 같아요. 복사 붙여넣기를 하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그려주는 게 애니메이션의 완성본이 예쁘게 나옵니다. 복사 붙여넣기는 편하지만 최대한 사용하지 않는 걸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레이어를 다시 다시 라인을 이렇게 따줍니다. 여기서 애니메이션 폴더도 새로 만들어주고, 여기에는 선 레이어만 다시 추가시켜줍니다. 안 돼. 그래서 한번 라인을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이두 가지만 했을 때 애니메이션이 어떻게 나오는지. 자,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다리를 올리는 애니메이션이 정말 간단하게 만들어졌는데요. 이제 요 사이에 프레임을 계속해서 추가를 해서 동작을 자연스럽게 만들어 줄 겁니다. 첫 번째 레이어를 1번으로 해주고, 마지막 레이어를 3번으로 해준 다음, 요 사이에 레이어를 다시 하나 더 만들어줘서, 3번과 2번 해서, 이렇게 사이 이미지를 한번 넣어주는 겁니다. 다리가 올릴 때 들어가는 가속도를 생각해서 중간 프레임은 이 정도
이미지가 될수 있도록 해주고, 그 약간 찌글찌글한 느낌이 좋아서 하나하나 그리고 네. 약간 노가다 작업이 너무 노가다입니다. 한번 다시 확인해 볼게요. 조금 중간에 있는 배지는 동작이 자연스러워졌죠. 보통 애니메이션은 1초에 8프레임 정도가 들어가니까 지금 저희는 3프레임밖에 안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5개의 프레임을 더 넣어주셔도 되고, 정말 간단한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 상태로도 끝내셔도 되는데, 더 부드러운 작업을 위해서 프레임을 계속해서 추가시켜 보겠습니다. 그래서 플레이 타임을 또 늘려주고, 3번을 가장, 2번을 사이에, 3번을 가장 뒤에, 그리고 2에는 2번 해서 중간 프레임을 계속해서 차근차근 쌓아주시면 됩니다. 정말 간단한 애니메이션 작업이기 때문에 많은 프레임을 추가 안 해주셔도 될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여기서는 가운데 그려주는 것보다는 다리가 속도가 빠르니까 멈추기 직전에 프레임 하나를 더 만들어줍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돼지 발이 3번에서 1번으로 넘어갈 때 갑자기 확 내려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만들어줬던 이미지 자체를 거꾸로 다시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발을 올리고 발을 내리는 게 이제 자연스러워졌어요. 하지만 너무 느리게 움직이니까 프레임 레이트를 빠르게. 빠르게 해줬습니다. 아, 이 정도면 된것 같고요. 이 레이어 자체를 이제 복사를 하고, 옆에 한 명. 또 옆에 한 명. 전체적으로 이미지가 중간에 올수 있도록 해주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간에 이미지 자체가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지워줘야 될것 같아요. 그 부분은 아마 맞아요. 3번 레이어가 옆에 있던 돼지들이 겹치는데 이 돼지는 지워줍니다. 벡터 레이어로 설정이 되었기 때문에 쉽게 쉽게 지울 수 있으실 거예요. 자, 다른 레이어 있던 3번도 지워주고요. 지금 모르니까 레이어 자체를 지워주고 마지막 왼쪽 돼지 이미지도 꿀꿀이 이미지도 정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이렇게 세 마리가 다리를 캉캉 움직이는 것처럼 애니메이션 작업을 했는데, 이 겹치는 손 모양 같은 게 있잖아요? 요런 거는 다시 한번 수정을 해줍니다. 가장 위에 있는 라인을 보일 수 있도록 우선은 뒤에 깔끔하게 보이는 작업을 한번더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만 해줍니다. 1번도
벡터 레이어를 쓰면 이제 이렇게 선을 정리할 때 엄청 편리하게 할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여기서 이제 가장 중간에 있는 뿔꼬리의 손이 이제 얼굴로 침범해져 있잖아요. 이런 것도 하나하나 정리를 해주면 이제 되겠습니다. 안녕. 자,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까 전보다는 깔끔해졌죠? 그리고 밑에 새로운 애니메이션 폴더를 만들고, 저희가 총 1, 2, 3, 4, 5, 다섯 개의 레이어로, 프레임을 만들어서 지정을 했기 때문에, 사이에는 이거를 병합해주고, 이거를 개수에 맞춰서 다섯 개를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1, 2, 3, 4, 5. 2A는 4번. 2번은 3번.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미지 같은 거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편집을 해주시면 될 듯합니다. 자, 오늘 방송을 마치겠고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